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신축 빌라의 특가 세대 하나를 다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징그럽게도 많이 촬영했었던 현장인데 마지막 특가 세대가 또 안타깝게 담보대출 불가 판정으로 최종 해약이 돼서 이렇게 다시 촬영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3층 특가 세대를 촬영을 다시 하고요. 1층 테라스 타입도 남아 있어서 구조가 똑같으니까 마지막에 테라스 타입은 테라스만 소개를 하는 걸로 영상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그럽다 못해 이제 애증의 관계로 발전된 이 특가 세대, 하지만 집 속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소개를 했었던 곳이라서 생략을 하고 역세권 현장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현관 앞에는 이렇게 무인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 누르고 공동현관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탑승까지는 계단이 없습니다. 한 번에 탑승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대형 엘리베이터입니다.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특가 세대는 3층이니까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특가 세대의 전용 면적은 17.1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2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현관 크기 자체는 아주 큰 편은 아닌데요. 신발 수납장이 이쪽에 두 칸, 이쪽에 세 칸. 그래서 세대 현관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신발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한 세대 현관입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망인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타입은 들어오면 안방은 저쪽 안쪽에 있고요. 침실 1, 2, 3번이 이렇게 쪼로록 붙어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침실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침실 1, 2, 3번 중에는 가장 큰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폭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길이가 이 방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 보일러실도 아직 큰 편은 아니지만 세탁기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크기니까 이쪽을 세탁실로 쓰셔도 좋고, 다용도실은 따로 있으니까 다용도실 자체를 그냥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 가능하고요.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도 다 개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침실 1, 2, 3번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드레스룸처럼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에도 기본 수납이 가능한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나가서 끝으로 오면 여기가 가장 중간 정도 해당하는,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는 1번이 가장 크고, 여기 3번이 중간 방 정도 되고, 2번이 그러니까 가장 작은 방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는 붙박이장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방. 성인이 쉴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 이 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끝에 다용도실 겸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보조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도 채워져 있고, 전체 크기는 이 정도. 그러니까 다용도실 치고는 넉넉한 편입니다. 저 끝에다가 세탁기를 설치해서 써도 좋고요.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을 세탁실로 쓰시겠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온통 보조주방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칸막이 샤워부스가 아니라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공간이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샤워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양변기에는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면 여기 청소용 워터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 그리고 2단 수납장도 잘 만들어져 있는 메인 욕실 보셨습니다. 이제 나가면 이쪽이
주방 거실인데 먼저 주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방은 D자 형태고요. 이 앞쪽으로 해서 추가 식탁 설치가 가능합니다. 6인용까지는 좀 어렵고요. 4인용은 딱 설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통로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인용 정도는 충분히 설치해서 쓸 수가 있고요. 특가 세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완전 풀옵션은 아니게 됐습니다. 이 냉장고 두 대가 빠지면서 가격이 확 내려간 거라서 냉장고 두 대가 필요하다 넣어달라 그러면 넣어드릴 수는 있지만 가격이 500만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고 기존에 쓰던 냉장고 쓰겠다 그러면 가격을 확 내려서 그냥 특가 세대로 분양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자, 이쪽에 이런 수납장은 안에 따로 이렇게 선반들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더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레인지 후드는 그 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광파 오븐레인지 옵션, 식기 세척기 옵션, 그리고 이쪽에 음식물 분쇄기도 옵션입니다. 개수대는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수대가 거실을 보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뚫어놨는데 이게 뚫려있는 게 싫다 그러면 예쁜 주방 커튼을 이렇게 달아서 쓰셔도 좋겠죠. 수납은 저쪽 벽면에도 더 채워놨습니다. 혹시 부족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을 이쪽 벽면을 통해서 채워놨기 때문에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한 주방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더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도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일단 폭도 4000이 넘고요. 이쪽 길이도 꽤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작은 거실은 아닙니다. 방향은 이쪽이 남향입니다. 이쪽이 메인 방향이고요. 자, 이렇게 앞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은 없는 거실 앞이고 이 거실 앞에 이렇게 예쁘게 데크를 또 설치를 해놨네요. 여기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인데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고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그냥 나와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크를 설치를 또 해놨네요. 자, 루버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 옵션입니다. 있는 게 더 편리합니다. 커튼은 뗐다 붙였다, 예, 빨래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루버 셔터는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거실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쪽으로도 창을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쪽이 서양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거실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마지막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 3000에 3000이 다 넘기 때문에 방 중에서는 당연히 가장 크겠죠. 침대 놓고도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남는 그런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는데요. 자, 이쪽이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이 길이 자체는 아주 긴 편은 아닙니다. 폭도 마찬가지인데 D자로 다 행거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수납은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고 안쪽에는 환기창도 있습니다. 자, 욕실도 넉넉한 편입니다. 메인 욕실처럼 이렇게 아예 문을 닫아서 샤워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놨고 세면대 양변기에는 역시 비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청소용 워터건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 수납장 다 채워져 있는 넉넉한 안방 욕실까지 이렇게 특가 세대를 제가 다시 한번 촬영해서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 내려가서 구조는 다 똑같은데 1층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가 똑같으니까 다른 건 다 설명을 빼고 달라진 점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1층 테라스 소개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1층은 이 다용도실 쪽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조주방, 그러니까 하부장이 이렇게 옆으로 빗겨져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빼고는 나머지 내부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면 이쪽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열고 나가면 주차장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놨고요. 자, 이쪽에 수도 계량기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쓸 수도 있고요. 테라스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와서 보면 기역자로 아주 길게 뻗어 있는 테라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폭은 뭐 아주 넓다 요건 아닌데요, 길이가 꽤 돼서 쓸모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테라스 타입의 테라스 공간만 별도로 소개를 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특가 세대는 많이 특가 세대입니다. 가격을 조정을 많이 해서 특가가 됐는데, 그 특가 세대도 계약이 됐다가 안타깝게도 담보대출이 어렵다라는 안내를 받아서 최종 해약이 돼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한 거고, 1층 테라스 세대는 특가는 아닙니다. 종전 분양가 그대로 아직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테라스 공간이 필요했던 분이라면 테라스 타입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테라스 필요 없다, 그냥 가격이 저렴한 특가 세대를 한번 보고 선택을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가 세대를 선택해 보시면 좋겠죠. 야당동,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에 있는 이 신축 빌라들이 이제 다 3억대가 넘는데, 특가로 분양을 받으면 조금은 남들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남은 한 세대 특가 세대에 서둘러 나와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인데 눈도 많이 왔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